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팽창 임플란트의 얘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팽창 임플란트 역사는 저한테는 되게 흥미가 있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것만 하다 보니까 되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었고, 실제로 알려진 거하고 이게 역사가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교과서로 봤던 역사하고 달라요. 교과서적으로는 브렌틀리 스캇, 닥터 브렌틀리 스캇이 팽창 임플란트를 개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브렌틀리 스캇 어워드라는 브렌틀리 스캇의 이름을 딴그 상이 있어요. 매년 이 팽창 임플란트 분야에 공헌한 의사에게 이제 상을 줘요. 제 선생님이신 닥터 윌슨 받으실 땐 제가 갔었는데, 그 자리에 갔을 때 팽창 임플란트가 실제로 어떻게 개발되었느냐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됐었어요. 팽창 임플란트가 실제로 개발된 거는 처음에 음경 임플란트로 개발된 게 아니었어요. 요실금 치료를 위해서 개발이 됐던 거예요. 방광 밑에 요도에다가 이 커프, 그러니까 둥그렇게 많은 거, 요도를 감싸는 풍선을 만들어서 그거를 팽창시켜서 요도를 압박해서 요실금을 막아주려고 한게 처음 개발된 팽창형 임플란트였던 거예요. 이걸 개발한 사람이 제랄드 팀이라는 엔지니어예요. 제랄드 팀이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이게 되는 거면 그러면 음경에도 넣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음경 임플란트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브렌틀리 스캇을 이제 써보라고 이렇게 브렌틀리 스캇에게, 왜냐면 브렌틀리 스캇이 이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브렌틀리 스캇 이분 자체가 워낙에 만들고 조립하고 이런 걸 잘했었어요. 근데 브렌틀리 스캇이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절대 그게 될수 없다고, 안될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제럴드 팀이 브렌틀리 스캇 전화를 받아요. 야, 이거 진짜 된다. 근데 그때 브렌틀리 스캇이 어디 있었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거를 실험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체 영안실에서 죽은 지 얼마 안된 환자의 사체에다가 이거를 수술을 해본 거예요. 음경 임플란트를. 그래서 음경 임플란트가 개발되게 된 거예요. 이거를 제가 제랄드 팀을 만나서 그 브렌틀리 스캇 어워드에서 제랄드 팀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던 내용이에요. 지금 알려져 있는, 이제 의학 역사 알려져 있는 거랑 다르죠. 여튼 개발이 돼서 이제 그때부터 아주 열심히 테스트하고 이제 개발하고 이런 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초기에는 팽창 임플란트가 문제가 훨씬 많았어요. 왜냐하면 개발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게 부속품들도 많고, 그리고 팽창을 하고 줄어들고 이런 형태적인 변화가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굉장히 취약했던 거예요. 당시에 있던 재질들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수술하고 나면은 그때 당시에 5년 지나면 70%가 고장 났다 그래요. 그래서 5년 지나면 70%가 고장 나서 재수술해야 됐다고 합니다. 저희 선생님 닥터 윌슨 때가, 닥터 윌슨이 이제 거의 막 제일 처음에 배우신 분인데, 선생님 기억이 그러세요. 이거 수술하고 나면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감염이 됐든 뭐 고장이 됐든 계속 수술했어야 됐었다. 수술했던 환자가 다시 왔어야 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초기에는 의사들한테 그렇게 환영을 받는 수술이 아니었어요. 근데 단한 5년 만에 한 굉장히 막 비약적인 발전을 해요. 기계적으로. 사람 몸에 그런 걸 넣을 수는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를. 그래서 회사에서 그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결국에 팽창 임플란트는 현재에는 사람 몸 안에 이식되는 기계들 중에서는 내구성이 가장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10에서 15년 이상 저희가 생각을 하고, 기계적으로 고장도 적게 나지만은 만약에 터지거나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 몸에 해는 가하지 않는 그런 형태를 기계로 진화해 왔죠. 팽창 임플란트 역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하나하나 찾아가는 과정이, 뭐 제가 일부러 찾아갔던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우연히 만나게 된 경우도 있었지만, 이런 비화를 듣게 되니까 저는 재밌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팽창 임플란트의 특성과 수술적인 치료를 이제 고려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